요게 이제 입문자와 중급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TY입니다. 가죽공예에서 정말 많이 쓰는 파이핑 기법이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방 연결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린 적이 있는데 파이핑 기술이 들어갑니다. 간단해요. 가죽을 뒤집은 상태에서 만든 다음에 이게 지금 나가고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가죽과 가죽을 연결하기 위해 뒤집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 방법 진짜 많이 사용돼요. 제가 가죽공예 처음 시작하고 이 파이핑을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끝으로 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찌 가방을 한번 뜯어볼까. 제 거 뜯기엔 좀 그래가지고 와이프 그 루이비통 가방을 뜯어. 그러면서 제가 파이핑 기법을 이제 습득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진짜 궁금했던 게 해소가 되니까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핑은 말 그대로 이런 파이프가 들어가요. 아, 이 존재를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신설도는 같은 데 가면 파이핑 주세요 하면 이런 파이프를 줍니다. 이렇게 보니 또 간단하죠? 그렇죠? 파이핑을 하니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가죽의 좀 형태를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 원래 가죽이 힘이 잘 없잖아요. 힘이 있는 하드한 가죽도 있지만 건축으로 비유하면 뼈대라고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이핑이 이제 가죽이 직접적으로 이제 외부와 접촉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모가 덜 되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이핑이 대신 이제 몸빵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핑의 디자인적인 요소, 이 파이핑을 통해서 이 작품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일부러 다른 색깔의 파이핑 가죽을 준비를 했죠.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파이핑 하는 이유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가죽이 단면인데 이 파이핑을 하는 위치는요. 이 바깥에서부터 7mm 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7mm 안. 왜 7mm를 해야 하는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은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파이핑 하려면 원래 사이즈에 7mm 더 크게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mm 정도에 제가 3mm로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꼭 구멍을 뚫으실 때 일반 치질로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사선 치질이 들어가면 다 찢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올 그립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데요. 요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랗죠? 그치? 그쵸?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이제 5mm 긴 간격의 그 올 그립, 올, 끝이 둥그란 거, 둥그런 이제 치질로 구멍을 이렇게 다 뚫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올 그립가 없다 하시면 그냥 자를 대고요. 5mm 위치에 송곳으로 그냥 이렇게 뚫어주면 됩니다. 송곳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 됐어요. 이 구멍이 됐으면 이제 파이핑을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요. 이 가운데에요. 볼펜 선을 하나 그으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파이핑을 붙이다 보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붙이게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봤을 때 이 파이핑이 일자로 딱 내려오게 아니구나 이렇게 울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제 볼펜으로 선을 그었고 저희는 여기다 파이핑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본드를 발라줘야겠죠. 본드시죠? 얇게 누르면서 펴 바르듯이 꼼꼼히 잘 발라주세요. 본드 좀 굳었네요. 본드 사야 돼. 그리고 이 끝에 잘 붙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본드가 다 말랐어요. 붙여볼게요. 이렇게 조금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파이핑을 먼저 이렇게 고정을 시키세요. 일자로 딱 위치가 됐죠? 뒤집으셔서 붙이실 때도 이 파이핑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폴더가 있으면 본폴더를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확실히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자리 딱 잡았죠? 이렇게 나와야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본드가 다 굳기 전에 빨리 요 이제 본폴더로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본폴더로 자리를 잡아줘도 되고요. 만약에 크리저가 있으신 분은 크리저로 한 번 더 압착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 열이 가해지면 이 본드가 더 강하게 압착이 되거든요. 만약에 있으면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구찌 가방을 보니까 구찌는 아예 이 파이프이기에 바느질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또 미싱기를 돌리긴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저를 한 번 더 딱 눌러주면 이제 더 이제 단단하게 붙고 이렇게 이제 바느질 선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핑의 파이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파이핑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파이핑에 이제 구멍을 좀 뚫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올 그리프가 있으신 분은 올 그리프로 정확하게 뚫어주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없으신 분은 송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로 돼서. 어렵겠죠. 장비가 있으면 좋습니다. 훨씬 더 편하고 완성도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맞은편에도 이제 치즈를 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죽이 두 장이 준비가 됐고 파이핑 완성이 되면 이제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방향은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늘 한번 넣어볼게요. 이 파이핑을 마감하는 방법도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엣지 코팅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 두 칸 정도는 떼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커팅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원하시는 가방 디자인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느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본드로 붙여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본드를 붙이는 걸 좀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 본드를 붙이고 바느질을 하면은 이 가죽과 가죽 이 파이핑이 완전 붙어 버리니까 가방을 들면서 이제 가방이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힘을 받고 이러면은 그런 이제 그 탄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파이핑이 종종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파이핑 할 때는 그냥 이제 안 붙이고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느질 하실 때도 너무 세게 주면 밖에서 봤을 때 이게 휘어요. 힘을 많이 주면 그것도 좀 고려하시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집으면 바로 그 파이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약간 여기서 우는 느낌들 보이시나요? 약간 우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쪽으로 보면요 이렇게 가죽들이 이제 막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죽에 따라서 밖에서 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날 가능성이 많고 여기도 지금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뒤집기 전에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사이드를 얇게 PR하는 경우도 있고 네, 요렇게 칼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뒤집으면 훨씬 자연스럽게 뒤집힌 느낌이 들죠? 그쵸? 네, 지금까지는 이제 파이핑을 하는 방법이었고 조금 더 이제 고퀄로 만드는 방법 제가 한번 리뷰를 지금부터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어딘가 약간은 좀 투박한 느낌 들지 않나요? 네. 그 이유는 이 파이핑의 두께 때문이에요. 지금 이 파이핑의 두께는 거의 한 4.8T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파이핑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만들어놔도 봤을 때 막 되게 세련된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찌의 파이핑 두께 한번 볼게요. 2.45 정도 돼요. 파이핑 두께가. 그리고 저희 희생양이 되었던 그 루이비통 와이프 가방에 두께는 보이시나요? 이것도 한 4.5 정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야드도 보면 이거는 한 3.1T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두껍죠. 이 심지가 지금 2T 정도 됩니다. 2T 정도 돼요. 근데 이 가죽의 두께까지 합쳐버리니까 가죽의 두께가 한 1.5T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5T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금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이 이제 파이핑을 할 때도 이 파이핑의 전체 두께가 두껍지 않도록,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T 정도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파이핑이 2T짜리 썼다면 가죽은 더 얇은 걸 써야겠죠. 가죽이 더 얇은 걸 쓸 수 없으니까 뭐 이 심지를 1T짜리를 쓴다든지 그렇게 조절해서 파이핑 두께를 네,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입문자와 중급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파이핑 그 하는 방법 그리고 꿀팁들 공유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